입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지요. 체감온도 서울에 17도요. 여기는 12도입니다. 체감온도가. 이 추운 날씨에 어디에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서울일보 신년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들어가야 되겠네. 주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문이 들어가야 되겠네. 저는 그 영남 총괄 본부장 신영길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구리 땅은 제 고향이고 제가 기자 생활을 대구에서 접고 구리에 입성한 지가 26년째입니다. 그래서 꼭 제 집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프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참가를 축하해 주고 또 신년교회에서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게 돼서 매우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행사가 많아요. 남유진 구미시장님도 서울, 김일수 구미시의 의장은 경북도의회, 그래서 경북시군 의장협의회 회장이신데 경남 거제, 또 교육감도 행사, 교육장 이렇게 모두 오셨다가 바빠가지고 가시고 조금 여기 계신 분들도 시간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조금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계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은혜를 계속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회를 뭐 제가 계속 일부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우술년 신년 교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현덕남 부사장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00여명이 넘는 지역 주재 기자와 더불어 좋은 기사를 생산해냄으로써 지역 및 지자체의 홍보와 위상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개띠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일보는 한층 더 친숙하고 충실하며 불의를 보면 서슴지 않고 비판하는 언론의 정도를 버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달인님만큼 각 기관과 서울일보 가족 여러분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일보 사장 현재호.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사람은 늘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행에도 그 불행이 행복을 위해서 헤쳐나가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불행이 아마 그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좌절을 할 것인데 그래도 내 사람은 내일은 오늘보다 행복할 것이고 오늘 위기만 넘기면 내일은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넘기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보면은 내외적으로 또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와중에 있는데도 끝까지 버텨주시는 우리 기자님들과 사장님 말씀대로서 우리 서울일보 기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서울일보를 도와주시는 각 기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각 기관과 서울일보는 늘 좋은 뉴스 그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서울일보 위상과 각 기관의 위상과 지역의 홍보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쓸 것이니 여러 기관도 저희를 좀 믿어주시고 저희 서울일보도 좀 더 많은 좋은 뉴스 좋은 뉴스와 좋은 일들을 만들어서 서로 상생 협력하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장님들이 오셨다 다시 여기 참석하신 VIP 대리들에게 축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이 구미시만큼 구미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도의 죄송합니다. 경상북도요. 지역이 구미이기 때문에 구미시장을 우선합니다. 자, 이복 부의장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안녕하십니까. 구미부장 이모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서울일보 연남총괄본부 진영조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창간식 19주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참 노심초사 신경 쓰이신 우리 신영기 우리 연남총괄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박수로 경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연남총괄본부가 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서울에 우리 또 현덕남 우리 부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격려의과 축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부사장님에도 환영과 격려의 부탁 좀 전하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연남총괄본부 우리 본부장님 이하 기자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지사님을 대신해가지고 송덕만 경상북도 지사
대변인께서 참석을 해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십니다. 저 축하해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무술년입니다. 모든 어떤 사업들이 오세요. 가장 좋은 말에 대해서 무술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가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합니다만, 우리 그 연합일보에서 서울일보가 항상 지역에 대한 어떤 예정, 지역에 대한 관심, 이게 어느 것보다도 지금 앞으로도 중요시 되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그 평상시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은 그 신영길 우리 총괄본부장님한테 상의를 많이 합니다. 이걸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힘드는 일이 없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 그런 자문도 많이 구하고, 사실상 그러면 또 어떤 우리 신영길 본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근에서도 자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격려와 또 성원도 보내주시고 있는 일에서 이 자리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일보가 더더욱 번창하고 더더욱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구미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 좋은 장소입니다. 이 명산, 오늘 금오산 밑에 오늘 이 신영 교류가 시작되는데 금오산의 전기를 듬뿍듬뿍 받으셔가지고 항상 활기차고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우리 서울일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일보 회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축하로 오늘 우리 그 구미 지역에 기자단들이 오늘 오시는데 우리 서울일보단에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북 부의사한테 감정이 조금 생기네요. 내가 경상북도 대변인을 소개하려고 단단히 생각했지만 미리 소개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송등만 그 대변인은 성주 부근수로 계시다가 이번에 대변인으로 잘 옮겼습니다. 그리고 부의사님하고는 서로 부인 전임 이랬습니다. 그런 이렇게 깍듯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김천시에서 홍보 실장님하고 홍보 과장님 두 분 오셨어요. 이래서 주십시오. 제가 성함을 몰라가지고 자 박수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밖에 여러 많은 기관장님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참가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한국당 백성주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서울일보 제19주년 창간 기념식이 성대에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독자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미시 갑 국회의원 백선주. 자,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 먼저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서도 시간 관계상 약하도록 하고 우선 그 오늘 이 신년결회에 많은 상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선산 출장소에서 4kg 100미 20호 그 다음에 농협 중앙에 구미시 지부로부터 쌀 3kg 20포 그 다음에 구미 농협에서 10kg 10포 선산 농협에서 4kg 15포 그 다음에 구미 팜에서 만 7곡 굴에서 꿀 이렇게 성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좀 LG하고 삼성 두 기업에서 여러분 기자들에게 드리려고 상품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마치고 가실 때 드리도록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쌀은 우리 서울보 발전을 축하하고 서운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구미 지역 어려운 이웃돕기로 기부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의장님은 가셔가지고 줄 먹지 과자 좀 보내주시고 그래 이걸 인기해 가지고 왔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본사에서 영남 총괄 본부에 고생을 많이 하신 두 분에게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부사장님 앞으로 좀 와주십시오. 영남 본부장, 정대엽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정대엽 본부장님 140여를 쫙 피고 그래 이리 오시오. 이 옆으로 오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정대엽 경남 본부장 국장 치열하고 험난한 언론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비하의 땀과 열정이 서울일보의 오늘을 있게 한 큰 힘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빛날 기하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월 12일 서울일보 대표 현재호 대신으로 부사장께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 본부장, 동해안 본부장 유병철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패 유병철 국장 경북 동부 1본부장 치열하고 험난한 이야 생각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야 생각 2018년 1월 12일 서울일보 대표 현재호 다음에는 또 이거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 차례네. 아, 참 말해도 됩니까? 동의 한번 받고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또 서울 목기자들이 발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노력해 준 모든 우리의 마음이 함께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박수. 그러면 이제 공식 신년 교례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음식은 뷔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서 좀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영양에서 나오는 초하죽하는 30도짜리 하나씩 놓여있어요. 자, 그걸 한잔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고맙습니다.